네, 오늘은 하마터면 육아만 열심히 할 뻔했다의 저자 김지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마터면 육아만 열심히 할 뻔했다를 쓴 작가 김지선입니다. 사람들에게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기부여가로 사는 게 꿈이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제가 그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출간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기부여가 아주 꿈이시군요. 네. 정말 근데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작가님의 이제 그 책의 이야기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겪는 경험도 아니고 이제 죽을 뻔한 경험들은 실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뭔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지, 한 번도 제가 20대 그런 어떤 죽음에 임박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 사실 뭐 그런 걸 꿈꾸는 사람도 없겠지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일이어가지고, 그때 좀 이제 제가 하필이면 또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기억으로 이렇게 또, 바이바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모두가 다 느끼실 건데 이제 회사에서 좀 정말 힘든 어떤 인간관계로 그날 하루도 되게 좀, 진짜 몸에 어떤 뭔가 정신에 에너지 한 없는 그런 번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퇴근하는 길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올바른 이제 저의 라인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신호를 위반한 이제 차에 이렇게 이제 달려든 차에 제 차가 이제 이렇게 크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차도 빠른 속도였고 이 차도 빠른 속도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충격이.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에 이미 몇 바퀴를 이미 도로에서 돌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정신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때 사실은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뭐 진짜 천국 같은 뭔가 이런 마지막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왔다 갔다 하고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어떻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친 어떤 그런 마지막 퇴근의 어떤 와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이게 튕겨나갔는데, 이 차가 튕겨나갔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제 다른 차선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 차가 만약 날아가서 다른 차랑 충돌을 하면 이건 진짜 축 사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눈을 감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딱 감았는데 뭔가 충돌은 크게 났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산것 같더라고요. 충돌 후에도. 2차 충돌 후에도 내가 살았다는 거를 이렇게 눈을 뜨고 나중에 들것에 이렇게 실려 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나무랑 나무 사이에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순간에 제가 책에는 썼지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만약 산 거라면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때 어쨌든 뭔가 마음속에 내 삶을 아직 못 살았는데 아직은 아닌데 억울하다 이건 아닌데라는 이제 그런 마지막을 이제 두 번째는 절대 맞이하지 말아야지 정말 내 삶을 살았다 모두 안녕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정말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지 라는 것을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이게 진짜 산 거라면 꼭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없는데 순전히 그 상대편 네, 차가 나를 이제 어떤 100% 박은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그 당시에 뭐그 사고의 그 상처랄까? 얼마나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당시에? 거의 엄청 많이 다쳤고요. 이제 골반이 이제 다, 이제 완전히 다 골절돼가지고 이제 제가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게한좀 수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조금 한국에 알리기가,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것과 이제 제가 많이 다쳤다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아무튼 회사에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좀 제법 장기 있었지만, 잘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 결국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기간도 있었고, 총 아무튼 거의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료에, 보냈던 시간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사고를 이제 당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원래 그럼 교통사고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던 분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저는 좀,
이렇게 아까 혼자 미국에 이제 가게 된 계기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케이스긴 해요. 네. 어쨌든 뭔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제가 꿈꾸던 어떤 그 직업을 알게 됐고 그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단계를 세워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아, 저분처럼 저렇게 국제 회의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셨는데 아, 저분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려면 아, 영어를 잘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대학을 영문과로 가자. 영문과로 가고 나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또 그런 국제 어떤 업무를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분야로 가자라고 하는 제 나름의 굵직굵직한 어떤 걸 정해놓고 다 이룬 거예요. 하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그 중학생인데도 이제 가서 제가 그 과 사무실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 좀 이렇게 꿈을 향해서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영문과를 갔고 이제 영어를 전공한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미국에 가려고 도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인턴십을 이제 가게 됐고 그 인턴십을 간 곳에서 또 도전해서 이제 거기서 또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4년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이제 뭔가 도전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항상 지금의 어떤 뭔가 물론 나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 이런 것보다 항상 나중을 위해서 조금 지금을 약간 참고 희생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항상 저보다는 항상 상대 상대가 어떻게 보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더 많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회사에서 만난 어떤 좀 강한 상사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상사의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강한 어떤 그런 말 때문에 사실 한 10명 넘게 이제 직원들이 나갔는데 저는 그걸 다 받은 거죠. 그 상사의 네. 어떤 모든 네, 그 힘듦을 제가 다 겪고 네. 그 상사에게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지만 저는 제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나도 모르게 이제 그래야 한다라고 항상 저 스스로 뭔가 좀 되게 저를 좀 괴롭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어떤 그 분을 맞춰주고 어떤 회사에서 힘든 어떤 뭐 그게 제가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네. 뭔가 의뢰인들 간에 또 어떤 케이스의 어떤 그 추진에 있어서 또 뭔가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 하루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업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가장 큰 건 이제 그 상사에게서 오는 이제 뭔가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네.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상사와 어떤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어떤 제 관계 속에서 좀 힘듦이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이제 미국에서 네. 있다 보니까 어디 좀 팍 풀지도 못하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굉장히 추진력 있게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네. 또 직장 생활에서 남들은 다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를 진짜 버티시면서 그 앞발이 근성으로 진짜 그 맞습니다. 꿈을 네.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군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딱 사고를 당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 후로는 좀 뭐 바뀌셨나요?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는 한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이제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삶도 내 행복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매일매일 하루 버티는 삶,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삶이 그게 물론 이제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버텨야만 하는 시간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게 뭔가 정말 내 어떤 그 이거 마음속에서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정말 진짜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올가매는 그런 거라면 이게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내 행복을 위한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어쩌면 그 안에 매몰돼서 내가 또 나 자신을 잃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목표 속에서 내가 또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너무
그 속에서 내가 또 나를 잃어가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챙겨볼 생각은 사실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내 꿈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행복도 중요한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많이 행복했냐는 거는 나는 알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꿈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보니까 아 정말 어떤 그 하루하루는 조금 힘들었다. 정말 정말 그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버티는 삶이 정말 나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그거를 깨부술 용기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아는 이 현실은 내가 아는 거지만 이거 다음에 내가 내가 안 가본 곳에 이제 깨어 가보는 거는 내가 안 가본 곳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깨져질까봐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제가 다른 선택지가 있을 텐데도 뭔가 이제 이 속에서 또 계속 제가 안주하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매몰돼 버리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실은 제가 보이지만 그 다음 제가 단계는 안 보이니까 그 속에서 계속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진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굉장히 희생해 가면서 좀 살아가셨는데 이제 약간 시선이 좀 현재로 이제 현재 행복에 좀 집중이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났을 때 제일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진짜 몸이 많이 아프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제가 걱정됐던 게 뭐냐면 그 다음날 나가야 되는 데드라인이 막 생각이 나고 그 상사가 저한테 막 달려올 것 같고 막 뭔가 저를 이렇게 막 왜 사고가 났냐 이런 중요한 시간에 사고 맞아 내 탓이 아닌데도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이제 그 사고 덕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뭐 미국 병원에서도 이제 입원을 하셨었고 한국에 오셔서도 또 입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실에 누우면서 이제 뭐 제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당했고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 나 이제 다 나으면 뭐 하지? 뭐 이제 병원 퇴원하면은 나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많은 괴로움을 좀 많이 겪고 혼자 이제 좀 몸도 많이 아프고 이제 바다 끝까지 가봤어요. 정말 감정의 밑바닥까지도 가보고 진짜 내가 이렇게 야 몸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야 그동안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8년은 사실은 와 그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내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나날들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되니까 정말로 그 감정의 밑바닥까지 계속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그렇게 끌어올려줬던 거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정말 새벽에 진짜 너무 많이 울고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직 하루 살지 않은 날이 있지 않나. 나에게 이 하루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제까진 괴롭고 힘들고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너무 가족도 보고 싶고 이 모든 지금 현실이 좀 힘들다고 느껴서 어제까지 힘들었어도 오늘은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지 않나 이 하루가 나에게 있으니까 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 그래서 뭔가 이 어떤 내가 이런 힘듦을 지금 혼자 이런 타지에서 이렇게 겪고 내가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되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잘 이겨내 보자라는 이제 점점 그렇게 내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글쓰기 그다음에 책 읽기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제 끝까지 가보는 그런 생각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에 잘 극복해보자라는 방향으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큰 사고에서 내가 살아남은 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거기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분명히 스토리 메시지가 있을 거란 생각에 그 모든 게 완벽해야 됐다. 모든 게 단계별로 이렇게 도전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제 어떤 인생의 목표였고 모토였다면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다른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적고 가만히 좀 있어보고 생각해보고
뭔가 좀 어디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이제 글도 써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막 바쁘게 살고 막 저를 막 채찍질 할 때는 못 해봤던 일인데, 사실 사고라는 게 저한테 가르쳐 준 거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이 꼭 직진일 필요는 없구나. 네. 꼭 직선으로 나가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은 아니구나. 굳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해도 지그재그로 가는 듯해 보여도 나만 계속 한 걸음 또 나가고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닿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그 제 단단해짐은 네. 앞으로 살면서도 제가 참 많이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에도 내가 이겨냈는데 못해내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준 어떤 그 가장 고마운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가 몇 살이셨어요? 25, 201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취업하고 바로 이제 미국 가서 제가 사고가 난 거군요. 네,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마흔에 생각한 나다운 삶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한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고 또 이번 책장을 보면 육아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이제 양육하시면서 나다운 삶에 대해 더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제목에 대해서 조금 저희 신랑이 사실 육아를 제일 많이 하는데 아마 신랑이 막 반발을 하고 싶을 건데 사실 이제 역할만 할 뻔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뭔가 그런 큰 사고가 있어도 맨날 그 사고만 생각하고 살진 않더라고요. 그쵸. 그 한 순간의 어떤 억울함의 이미지가 잊혀지진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내 눈앞에 다양한 또 역할들 또 나의 또 삶의 현실들에 또 그거를 망각하고 뭔가 또 굉장히 바쁘게 막 역할에만 매몰돼서 또 나를 챙기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한번 또 이렇게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육아라는 부분을 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역할들의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지만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엄마들 워킹맘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게 되면서 내가 느꼈던 내가 역할들만 하면서 내가 나를 잃고 나를 중심에 두지 않아서 내가 주체가 아닌 삶을 살았을 때 힘들었던 그 경험을 되뇌이게 해주는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 후배들, 여러 가지 친구들, 동료들.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20대 때 겪었던 사고를 제가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잊지 않고 30대까지 열심히 이제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이제 올해 제가 딱 마흔이 되니까 또 신기하게 그 마흔이란 나이가 되게 마법 같은 나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그 때 어떤 제2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지금 그때를 봤을 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을 무렵에 이제 이런 다양한 내가 없어지는 느낌, 내가 날 잃어버린 느낌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주변의 엄마들의 이야기들 듣게 되면서 이제서야 내가 그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는 이제 뭐랄까 이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내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이렇게 관점을 전환했더니 이렇게 사라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의 어떤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지금 나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답다라는 그 의미? 네.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나답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제 제가 없어지는 줄 모르고 항상 이제 바깥, 나 외의 것들에만 사실 굉장히 이제 만들고 좀 치중하고 좋게 만드는 거에 사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던 것 같아요. 목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좋게 이렇게 만드는 거에 그렇지만 거기에 항상 있어야 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항상 잃어버렸어요. 내가 중심으로 내가 좋고 싫고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이 밖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힘듦을 이제 힘든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직진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이라는 게 오는 게 네.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은 어떤 생각도 하게 되고 독서도 하게 되고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아 정말 느낀 게 아 저는 많은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해주셨던 부분이 뭔가 그런 물론 바깥에서 관계를 부침성 있게 잘하는 거는 네. 사회적인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이제 자신이 또 이렇게 배운 거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사실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느냐로 봤을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집중하고 저 자신과 대화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할 때 그런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거를 사실은 무시했어요. 그런 소리들을. 아, 쓸데없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거다. 소리다. 지금 당장 고고고 앞에 나가서 더 밝게 네. 더 열심히 즐겁게 열심히 막 고고고 네.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정말 저를 정말 챙기지 않고 돌보지 않고 저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무조건 제일 끝에 할 일을 제일 먼저 해요. 저를 위한 일. 하루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네. 조용히 책 좀 읽다가 조용히 차 한잔 하다가 조용히 이제 잠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시작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나다운 삶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어떻게 보면 우선시해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빠뜨리지 사람. 않고 뭔가 역할의 어떤 무대로 네. 나가기 전에 항상 내가 제일 먼저인 거죠. 나를 제일 먼저 중심에 둬서 나를 위한 네. 내가 행복한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면 그 다음 이제 펼쳐지는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거를 안 하고 살았고 못 하고 살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밖에 일을 잘하고 내가 뭔가 더 문제없이 사회를 잘 사는 게 저는 잘 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저를 돌보고 저를 챙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일부 몇 명의 분들은 나도 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남편이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이제 주변의 네. 상황이나 환경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요? 연습.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위해서 오롯이 이러고는 너 시간하고 남겨지는 시간은 절대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사고를 통해서 느꼈던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행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네. 좀 기다려줘. 근데 나중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다는 게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살았을 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제 다시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끝 이제 했던 일을 이제 내가 다 해놓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발이라도 담그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날 챙김을 먼저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걸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항상 저는 항상 나를 위한 일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소진된 채로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산소가 없이 내가 이렇게 내가 없어져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껴야 다 살릴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나는 그쵸, 지금 그렇죠. 내 아이 먼저 살려야 되고 이랬는데 나는 지금 이 주변이 너무 바쁘다. 지금 나는 그럴 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구하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깨닫고 다시 연습해 볼 때까지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계속 되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지만 이제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면 하나가 저에게는 항상 그 다시 되돌아가는 원점이 되어줬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너만의 시간 이제 이건 너 거라고 네. 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끼워놓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더라. 그거를 정말 내한테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거를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디다 모셔놓고 제 소중한 나를 모셔놓고 딴 거 하다가 네. 잃어버리더라니까요. 네. 들고 어떻게든 1분이라도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티 한 잔도 좋고 네네. 진짜 뭐 30분 운동 뭐든 좋으니까
하라는 거, 연습을.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사고의 전환이 쉽지 않은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큰 사고를 당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그 생각의 전환이 좀 빨리 오셨군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사고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돌아가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네, 한동안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일절 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 사고 나고 제가 바로 막 관점 전환 막 모든 게 막 꽃길 같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쵸, 그 치유하는 기간, 이제 제 정신적, 마음적 어떤 그게 치유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쉽지 않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더 단단해지고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이제 모습인 제가 가장 이제 행복하게 강하게 거기서부터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돌아간다는 게 조금 이제 한동안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일절 이제 사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제가 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고, 네. 왜 지금 정말 마지막에 그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고라는 원점이 없이는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이라는 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을 한번 훅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됐거든요. 이 어떤 나에게 찾아왔던 이 정말 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는 게 나에게 줬던 선물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깊이 이제 고마워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 네.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진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뭔가 뭐지?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 게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왜 그쵸. 내가? 예.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계속 괴롭기만 해요. 내가 왜 이 사고 당했을까? 나는 왜 잘 살려고 꿈을 이루려고 미국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심연의 끝도 없이 가라앉아서 아무도 나를 끄집어 올려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제가 그 깨달음,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분명히 어떤 괴로움에 어떤 시련에 힘든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명히 메시지를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와, 정말 눈앞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선택받았다는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야, 이 어쨌든 큰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내가 돌아 나와서 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정말 이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더 강하게 더 정말 내가 삶의 의미를 다시금 관점을 바꿔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약간 자격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다르게 보이고 이게 관점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내 존재의 의미가 거기서 찾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책도 쓰시게 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하게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